안녕하세요. 이번 말씀드릴 거는 그 척추 측만증이 그 휘어진 척추가 오래되면은 그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퇴행성 척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엑스레이인데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허리가 휘어져 있으셨고요. 여기 보면은 허리가 엑스레이가 요게 척추뼈고요. 요게 보면 계단식처럼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서 보면 여기 척추 끝은 여기인데 얘는 위에 거는 여기에 있고 또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계단식으로 조금씩 척추가 밀려져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밀려져 내려가 있는 이유는 이 척추 그 위에 면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경사가 진 데를 따라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척추를 잡아주고 있던 인대나 힘줄 같은 게 약해지면서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척추 측만증이 발견 때부터 그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생활화 하셔가지고 계속 쓰셔야지만 그 이렇게 허리가 밀려나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 보면은 이 안쪽으로 힘이 많이 몰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이쪽 관절 안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그 퇴행성 변화 같은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허리 스트레칭이나 허리 그 중심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척추뼈가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러면은 결국 수술로 세워주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 골반 아래까지 척추 그 철심을 세워가지고 휘어진 허리를 교정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척추 측만증이 오래되어서 그 나이가 들면서 그 퇴행성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생기는 조기 척추 측만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